와우. 손님들이 꽉 차있네. 야, 넉던지. 자, 주 메뉴는 이제 본성 겹살. 아, 식구 들어왔고요. 오우. 주변으로 소스를 해야죠. 젓갈 끓으면 여기다가 딱 고기 아, 찍어서 먹으면 기가 막히겠네. 자, 또 김치찌개. 자, 일단 안으로 들어왔고요. 본삼겹, 이 갈비살 뼈가 붙은 이 고기에 소주 한잔 해볼 건데, 자, 영상을 보시기 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광주 녹돈집에서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한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와우, 본삼겹살. 아우, 산토리 아이볼. 아우, 야, 탄산감이랑 살짝 달달하면서 깔린 이 얼그레이 향. 아우, 죽이네. 자, 요거 고소한 비계하고 탄력인 살 중간중간에 이거 섞여있는 게 이게 삼겹살의 매력이잖아요. 아, 거기다가 지금 멸치 젓 비린 맛이 없고 좀 깔끔해요. 맛있어. 아, 희한한 게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좀 비가 오는 날은 왜 이게 좀 더 땡기지? 좀 안 돼. 광주 전남 오시면 입세주. 자, 사사. 와우. 아, 소리도 안 돼. 아우. 아, 저는 이 뼈가 지금 너무 기대돼요. 가서, 아, 이 한 잔은 천천히. 야, 이 고기가 이게 되게 감칠맛이 좋아요. 이 삼겹살이. 이 추자더에서 난 이 멸치로 해가지고 같이 만든 젓갈. 다른 거 지금 다 필요 없이 그냥 요것만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, 되게. 자, 이게 그 등심 덧살이라고 보이길래 시켰는데 되게 좀 맛있어 보이네. 추가 고기는 이제 1인분이 가능하거든요. 요것도 한번 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요거 지금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, 아, 그때까지 고기가 끊기면 안 될 것 같아갖고, 네, 등심 덧살도 하나 또 따로 시켰어요. 아, 아저씨가 맛을 보여줄까? 아저씨가 맛을 보여줄까? 자, 맛을 보여줄게. 잘 봐. 어디 갔지?
저희 아들은 이제 돌 지나가지고 식당 오기도 조금 힘든데, 아 그래도 조금 많이 커가지고 같이 다니지 마지. 아, 야 삼겹살도 진짜 맛있네. 와 이거는 김이 이건 모양 자체로 맛있겠다. 이건 또 와. 맛있게 잘 익은 버섯 받아. 이제 다 익은 등심 덧살. 오. 와, 혹시나 나중에 여기 와 보실 분들은 살코기가 좋은데 그 뻑뻑하지 않은 그런 식감을 찾는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예요. 등심 덧살. 이게 그 약간 물컹하게 씹히는 느낌이 조금 이제 별로이실 분들한테는 전 이걸 되게 좀 추천하고 싶어요. 아, 이거 되게 맛있다. 와. 요거는 한 잔 또 상남자 한번 먹어볼까요? 예. 맞아? 아유. 자 이제 고기는 어느 정도 먹었고 후식으로 좀 탄수화물 섭취랑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된장국밥 그거랑 열무 쪽 국수 요거랑 해가지고 먹고 좀 마무리 할까 합니다. 네. 이야 된장국밥 와우. 요거는 이제 후식으로 드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고기 구워질 때 해가지고 좀 한 그릇 시켜가지고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가자. 와. 된장 깊은 맛도 있고, 약간 전라도식의 그 된장에 청양고추 살짝 들어간 그 걸쭉한 느낌. 아, 그런 느낌이 기가 막혀요, 진짜. 어우. 나우. 크림들 치마리 구수인가? 예, 감사합니다. 이게 약간 코스인가? 고기 먹고 시원한 그 탄수화물 면 땡기는 게 코스인가? 와 장난 아니네. 들어와. 아, 물 앉아. 가자. 오늘 저 녹돈집 와가지고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기가 막힌 고기에다가 뭐 된장 국밥 그리고 마지막 국수 맛있게 잘 먹어봤고, 혹시 여러분도 뭐 장성이나 아니면 저 광주 북구 쪽 오시는 분들은 고기 좀 생각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제가 정말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.
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자, 여러분들, 그리고 녹돈집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, 그리고 오늘 맛있는 음식 제공해 주신 녹돈집 너무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들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바이바이.